안녕하세요. 사사크루의 하늘렛 도피 보디 카진입니다. 반가워요. 반가. 오늘은 뭐 할 건가요? 오늘 취향 테스트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거? 이신점심? 이신점심? 아니고 끌게요. 이신점심? 이심점심? 이심전심? 나 그 스펠링은 알아요. 근데 발음이 안 돼. 이심전심 맞아요? 일편단심? 이심전심 게임. 오늘 사사크루의 그런 화합을 알아보는 시간. 얼마나 잘 맞는지 화합 알아보겠습니다. 아 정말 저기는? 근데 이심전심 그 맞아요? 몰라. 다른 말 있지 않았어? 이구동산? 이구야. 이신점심 아닌 것 같아. 그거 같지 않아? 막 경찰청 청쌀, 쇠청쌀은 그런 느낌. 왜 자꾸 뭐가 날아다니는데? 아니 지금 날씨가 풀려가지고 산책 나오네요, 애기들이. 앞에서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시에 그거를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두 가지 중에서 내 취향은 이거다 딱 맞춰줘야지. 그럼 바로 질문 시작할게요. 네. 아메리카노 대 라떼.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오. 연상 대 연하. 하나, 둘, 셋. 연상. 다 연상이에요? 다 연상. 아 그래요? 난 연하. 형은요? 연상. 넌 다 연상. 저 연상이죠. 왜 형 목소리가 안 들렸어? 연하. 나보다 연상이면 좀 그래. 어린애들만 좋아해가지고. 야 그럼 어린애를 좋아하지 늙은애를 좋아하겠냐? 늙었다뇨. 나보다 미면 늙었지. 여자는 40부터 해요. 40대를 저격하지마. 고양이 대 강아지. 하나 둘 셋. 고양아지. 공아지? 강아지 하자라. 강아지. 강아지. 너는 우리랑 안 맞는다 뜻이. 형 갈대기만 해. 그러면 마블 대 DC. 하나 둘 셋. 마블. 아 이것도 맞다. 다 마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피자 대 치킨. 하나 둘 셋. 피자. 피자 손. 치킨이죠 여러분. 치킨은 아니다. 아 둘 다 또 힘든데. 어려워.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피자. 양념치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양념치킨이라고? 그래 양념치킨은 국민 음식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음식. 그렇죠. 음식. 그치. 그러면 도피님이 말씀하신 그 치킨 중에 양념 대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뭐 했어요? 후라이드. 이상해. 양념치킨이라며. 아 그건 피자랑 치킨 줬을 때 얘기죠. 야 그럼 치킨이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야? 양념치킨은 우리나라 음식 아니에요. 양념통닭. 치킨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아니잖아. 닭은 오래전부터 먹었어요. 그건 백숙이지. 양념백숙을 해먹었을지 어떻게 알아? 양념백숙이 어딨냐? 있을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양념백숙이 어딨어?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뭐야? 사이다 누구야? 나. 형. 콜라 하셨어요? 네. 콜라죠. 그렇지 우리 잘 맞아. 할 쓰긴 하자. 슬기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서 알아? 그러면 콜라도 펩시랑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코카콜라. 코카. 겁나 싫어봤어 근데 셋 다. 한번 놀라고.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소고기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진짜 소고기가 뭐예요 소고기가. 야. 형 맨날 돼지고기 먹으러 가지. 비싸서 못 먹는 거지. 싼 데도 있어요. 야. 아 누가 소고기. 소고기가 더 비싼 음식이잖아. 네. 돼지고기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가 더 비싸잖아. 미국산 먹어요. 대화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소고기가 더 맛있잖아. 아니 비싼 거 말고 이거 더 맛있잖아. 돼지가 맛있는데요? 그래? 너무 난 목살. 맥주 대 소주. 하나 둘 셋. 맥주! 뭐야? 뭐야? 형만 소주였죠? 아니야 우리 소주. 아 역시.
맥주? 맥주. 술 친데. 처음처럼 참이슬 하나 둘 셋. 처음처럼. 오. 역시 처음처럼이죠. 다 맞았어? 예. 우리 소주도 안 먹는데 뭐. 이게 나중에 나이 해봐요 한번. 알코올 중독 걸릴 것 같아. 이미 중독이에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여름. 야, 핫트위스트는 여름이지. 여름. 보드 좋아서 겨울. 아 보드. 보드 여름엔 보통 뭐 타나? 아 그냥 웨이크보드 탈 수 있죠. 그 아이언맨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어? 수상 날까? 아 이거 수상 그거 약간 자세가 이상해. 보드. 알지. 보드 때. 아 자세도 이상하고 처음 배울 때 그거 남자 그러니까 강사가 뒤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알려주는 거 알아? 몰라요. 그러거든? 뒤에서 모르는 남자 이렇게 바삭 붙여져 있어. 기분이 어때? 기분 어땠어요? 간 적이 없는데. 다음 질문. 물냉면 대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비냉. 비냉. 비냉 손 들어봐. 나 아직 대답 못했어요. 그럼 질문해봐. 물. 물냉. 슬기는 뭐야? 물이요. 왜냐면 해장에 물냉. 저 봐. 나 알콜로 이거 돼 있는 거잖아. 해장에 물냉이 진짜 최고죠. 그쵸. 그러면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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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응. 짬뽕. 응. 내가 이래 슬기를 좋아해.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좀. 나랑 안 맞아. 사나이는 짜장이에요. 사나이는 매운 걸 먹어야지 짬뽕. 형 이사 가면 못 먹어요. 짬뽕. 짜장 먹기만 해봐요. 너 짬뽕 먹기만 해봐. 안 먹어. 매워서 안 먹어요. 매운지 말. 난 안 먹어. 짜장면 느끼. 딴 거 없어. 탕수육에서 도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뭐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아직. 도먹이야 나가 새끼야. 너가 혼자서 탕수육을 존나 먹고 싶었어. 네. 그래서 혼자서 딱 시켜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거야? 구워서 먹을 거야? 찍어서 먹을 거야? 찍어서 먹을 것 같아. 그치? 그렇죠. 찍는 거야. 찍어? 나도 배운 놈이야. 이런 발언 참가해주세요. 두목이면 못 배운 거야? 오, 그렇지. 너 지금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찍먹이 배운 놈이라 얘기했잖아. 빨리 대처해봐. 빨리 대처해봐. 먹는다. 어, 그렇지. 알았어. 3일 밤새기, 3일 굶기. 하나, 둘, 셋. 3일 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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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기. 밤새기. 밤새면 뭐라고? 뭘 뭐예요? 게임이나 해야죠. 난 차라리 3일 동안 밤을 아니 밤을 잔다고? 아, 난 잠을 잘 먹어. 밥을 안 먹고 나 잠 안 자면 나 안 돼. 아, 난 식욕보다는 아 겨울에는 식욕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름 아니야 딱? 너는 이렇게가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천장을 뚫어가지고 막.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찢잖아요. 턱이 없어져. 툭툭툭 하다가 여름에 쭈쭈쭈쭈 진짜 여름엔 신기할 정도로 식욕이 없어. 고무줄이야? 루피, 루피. 세로로 늘어놔야지, 가로로 말. 아, 누군 잡고 싶어서 잡았나? 진짜 많았다. 아니, 살찌는 거 얘기하는 건데, 너 지금 뭐 딴소리 한다? 희귀한 거잖아요! 아니, 나 살찌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가로. 가로로. 어, 진짜. 여행 대 방콕. 하나, 둘, 셋. 여행! 여행! 여행. 집에서 뭐 아저씨, 하시려고요? 아저씨, 아저씨 게임하려고 그러죠. 뭐 롤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타투 공부하는 거지. 과연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집에서 롤하고 개새끼하고. 안 돼. 내가 4월달부터는 막 그 했었잖아. 알지? 네. 뭐 여행 좀 다니려고. 혼자서 여행 다니신대요. 같이 가요. 아 너랑 같이 안 가. 왜? 너랑 조금 가고 싶다는 거. 네가 같이 하자매. 안 가. 해본 말이에요 그냥. 나 민수랑 갈까? 네가 이렇게 날 배신해? 아 배신했어. 너 누구한테 묻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냐? 와, 존나 박쥐 새끼네 이거. 언니 오빠 카진 대 도피. 하나 둘 셋. 카진이죠. 표정 봐. 스승이잖아요. 이 내한테 카톡하지 마라. 아 왜요? 카톡하지 마. 아 이 새끼 급해가지고 사투리 나왔어. 카톡하지 마. 니 내한테 카톡하지 마라.
너가 요새 나한테 자꾸 적기를 들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맨날 뭐 형이면 뭐 해갖고. 아, 할만 하니까 저 막 지갑 하질 않나. 카톡으로도 잔소리를 해 요새. 나 이런 애 처음 봤어. 아, 밤만 되면은 이 도피가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인데 새벽 2시만 딱 되면은 그때부터 딱 카톡이 와. 사진을 딱 보내. 내 팩트만 얘기할게. 사진을 딱 보내. 그게 뭐냐면 지 퇴근하고 있는 길을 보내. 그럼 내가 패턴이 똑같아. 오늘도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거기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돼. 형 뭐 오늘 이거는 이랬고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매일 요 근래 매일 그렇게 어제도 얘기했잖아. 혜준이 형 동생이 어딨어? 고맙긴 한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딱 본 건 아니지. 좋지. 고맙다. 혜준이 사람 애정이 있어야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애정하는 거지. 맨날 잔소리 해주잖아. 고맙지. 참 감사합니다.